철이 맞은 이게 꽃 이름이 뭐야 이게? 얘도 복작이네. 복작이. 둘러볼까? 아니 뒤에다 볼 수 있나? 다 막으셨겠지. 아우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구나. 이것도 코쿨하고 비슷한 건데. 야, 솥도 이렇게. 옛날 아주. 대가족들이 살던. 하하. 호롱.
진짜 되게 옛날 집이네. 오. 비록 옛날의 인기척은 사라졌지만은 이 정다운 모습 이 나무가 이게 진짜 백이나무네. 이게 오리지널 관광용으로 이게 지은 게 아니고. 와 이거 봐 이거 봐. 한 병, 두 병, 세 병. 아이고야 이 나무를 옛날에 잘 살던 집, 뭐 엄청 부자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던 집이라고 예,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. 아. 아 여기도 코쿨이 있네. 코쿨이 있어. 코굴. 이게 사람의 코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굴이라고 그런답니다. 코굴. 여기다가 옛날에 저 관솔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에 조명 기구 겸 난방도 약간 뭐 난방 기능도 약간 있었다. 자 관광용으로 치연. 아이고야 이 나무 이게 도대체 이게 통판이네. 통판이야. 응? 한 병, 두 병, 세 병. 아이고야 자 제 생각인데 예, 이 집은 아마 이 집 주인께서 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관광객들께서 오시면은 예, 관광하실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. 옛날에 아 여기도 있었네. 코굴. 아 한 집에 두 개 있는 것도 처음 봤네. 음? 세월이 지나고 인기척이 없어지니까 그래 맞아. 관광객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개방을 해야지. 어디 가보면 뭐지 무조건 잠가놓고 관광하러 오라고 말이지 그건 아니지.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. 여기가 옛날에 소집이네. 소집이야. 아 옛날 산골 사람들이 쓰던 가재도구. 이거 소밥통. 옛날에 아주 심심 산골. 강원도 산골짜기 집을 지어 굴뚝마저도 귀엽구나. 옛날에 이걸 왜 불에다 거슬렀는지 모르겠어. 응? 하긴 이러면 나무가 안 쓰는다 하더라고. 아유, 이렇게 먹은 문짝도 이렇게 안 버리고. 아, 굴뚝.